얼마나 자주 별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원을 그리며 돌거나 특정한 방향 또는 목적 없이 헤매나요? 하루에 여러 번. 그렇지, 하루에 한 번은 아니야. 벽이나 바닥을 멍하니 의시하나요? 하루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 응. 하루 여러 번 아니고. 여러 번일 수 있는데 다못 보니까. 가구 뒤에나? 어머, 이거 별이잖아. 얼마나 자주 여기가? 돌아오지 못하네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래, 하루에 한 번은 아니야. 너무 자주야, 그거는. 친숙한 사람이나 동물을 알아보지 못하나요? 수로 알아보고 가족들 알아보니까 일단 알아보고. 근데 이건 별이한테 물어봐야지. 일단 한 달에 한 번 아니구냐.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없네. 벽이나 문을 향해 무작정 걸어가나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 있는 것 같아. 그래? 있는 것 같아. 한 번도 없으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이거 맞네. 당신이 쓰다듬을 때 놀래. 이거는 자주 이거는 하루에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어떡하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찾기 어려워하나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한 30%? 6개월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왔다 갔다 하거나 원을 그리며 돌거나 특정한 방향 또는 목적 없이 헤매나요? 훨씬 좀 심해졌지. 이전과 약간 덜함. 약간 심함. 그치, 심해졌지. 약간 심함.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벽이나 바닥을 멍하니 의시하나요? 이전보다는 약간 심함. 그치. 이거 똑같이. 이건 아니네. 얼마나 더 대소변을 잘 못 가리나요? 이건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아? 살짝 있어. 그치. 살짝. 근데 이게 요즘엔 안 그래. 이전과 같음. 요즘엔 안 그래? 한동안은 조금 막 싸다가 이제도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전과 같음? 그렇게 해보자. 얼마나 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찾기 어려워하는 6개월 전 비교했을 때.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심함? 약간 심함. 얼마나 더 친숙한 사람의 동물 알아보고 싶다. 그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6개월 전 비교했을 때. 없어. 이전과 같음을 해줘. 이전과 같음. 별이가 얼마나 더 활발히 지내고 있나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그치. 적지. 약간 조금. 약간 조금. 의심된대. 7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혜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럼 우리 저거를 55점이네. 그러면 청소해줘다. 55점, 50점 이상이면 치매 확률이 높네.